라이젤랑 허공 밑간 허공 따게 따게 일어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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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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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요장이 저 버스 탔다네 그저 어떠냐 자리에 앉지는 내가 버스가 바락 출발해 놓는 와장 착시라 전에 그때 아이 허리를 호꿈용 걔는 아까부터 경했구나 걔 넌 이제도 막 원고 밤이야 아까부터 이거 무시가 봤어 야 임신 마대에 원고를 담는 거냐 이거 아 걔 그때 걔 허리가 와장 착한 게 하 이거 오래가네 이거 이. 김에 그놈한테 머리 할 거 아니고 하게. 나가 머리는 해지는 여기 보나는 거야. 아이 명부삼촌 쪼라니. 기사한테 머리 걸지 못했어 아름이야. 우리 신디나 와갖고 해주. 맞추기게. 나가 뭐 쪼. 하 이거 그래. 이거 쫄진 않고 게 기사가 보란 옛날에 혹은 운동이나 나이 담긴 닮아라게 뭐. 그나저나 얘 이제는 그 버스 준공영재라는 행운에 지금 예산을 지금 1,000억 넘게 지금 가져가는데. 맞아 맞아. 이 사람들 다 지금 버스. 그 준공무원 아니고 관계 지금 영영 운전하면 안 되지. 아이고 말이 나와서 말이주양 불친절하고 난폭 운전하고 야 이런 기사들이 20대 넙디다게. 있긴 있어. 다 경험은 아니지만은 다 있어. 아주 조금이 아주 조금 있어.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제일 많이 민원 내는 것이 버스. 버스로 인해가지고 민원 내는 게 제일 많고 야. 하물며 3년 동안 1,500건이나 민원이 들어왔대니. 아이고 1,500건. 촉촉한 거 아니에요. 정말 부끄러울 일이구나. 부끄러울 일이라 1,500건이 촉촉한 것 같아. 모든 기사가 건강한 건 아니지만은 일부 기사들이 난폭한 건 사실이구나. 맞아. 난폭한 맞아.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들들 타는 것도 졸바로 못하고 내리는 것도 졸바로 못 내렴신디 그러면 급정거를 팍팍 해놓나 할망들이 매번 나 매번 안아줬어 나게 몇번 안아줬어 나게 그러니까 이 일부 기사들이 문제구나 문제. 저거는 딱 차를 세왕원에 내려야 될 건디 사 세우기도 전에 미리 준비행이 있어야 돼요. 경하놈 내리기도 전에 막 차가 부릉부릉 떠나보나냐 미리 준비를 해줘야 나냐 저들 암식디다게. 하게라 우리 거 중저 이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아자땅 이제 나 내릴 때 되면 그때 일어서고 내려시면 좋을 건디. 걔난 하 경험인 차가 안 세워 그냥 지나가보자뇨. 얘기해. 걔난 그걸 오돌오돌 떨면 그뒤 내리는 문에가 미리 상익을 잡아주시네. 하 경험하고 제발들 그저 버스 전용 차선까지 만들어 놔네. 아무 때나 댕겨도 되는데들 그 뒤를 좀 명 솔솔 댕기시면 좋을 건디. 무사겸들 맞아. 와릉와릉 그이만 난 댕겨. 난 이 버스 무소왕 못할 때가 한다. 맞다. 이 버스가 도민만 탐수가게 관광객도 다 탐서. 맞아. 그 돈 1,000억 아이고. 근데 그 핸드폰으로도 뭐 초잡으라 무시가 나옵시다 또. 하나 있어 없어 옛날에 그 자인 또 이 전화기 꼭 강아래서 꺼낸다. 영희야 또 영희 냄새 날 건디들. 찾았수다. 예, 경원한 제주도에서 2018년도부터 버스 회사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하긴 하는데 이게 경영 정보가 들어있다는 공개를 안 한대. 아이고 무시. 공개해야 돼. 아 그 무시가 그 대단한 비밀이라는 게 그래 우리가 무슨 경영 정보 그거 고라지 마라. 이거 서비스 정보를 평가해 그걸 알려주라 이 말이오. 공개해서 돼요. 올 2월부터는 이제 경영 서비스 평가를 공개를 한다는 영향 나와 계신 게 말씀. 근데 점수하고 순위 정도만 공개가 된다. 에이 다 공개해야 돼. 다 공개하면 너나 나나 조심하고 너나 나나 안전운전 할 거 아니. 경영 이게 이게 사실은 버스는 결국에는 시민들의 발란이라게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시민들을 태워주기 위해서 만든 교통수단이나 아, 이 서비스 점수를 정확히 매겨가지고 이걸 공개해버려야 버스 회사도 조금 부담스럽고 기사들도 어쨌든 게 지금도 잘렘주만은 그 일부 못하는 분들도 이게 서비스 점수가 공개되면 좀 부담을 가장 조금 더 잘르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 말이야. 아니 그것도 있지만은 야 기사도 사람인지라 우리 타는 사람도 허구 무심어. 그건 친절하게 해야지. 말씀 그건 맞아. 수고했습니다야. 조심히 들어갑세야. 허구 친절하게 인사하면 차 타고 수고하십니다. 여보형 인사형 내리고 그쪽으로 그냥 혐심은 게 기사도 조금 코사 더지 않았구가. 아, 맞아. 저번에 차 탈 때 보나 막 그 기사신디 막 머리 넣는 삼촌 20디다게. 12시간씩 운전하면은 그거 사람 몸이 버텨납니까? 그러나 서로가 조심을 해야죠. 이거는 어디 일방적으로 혼자만 욕할 게 아니오다. 일부 기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우리 그 시민들도 이럴 때 각성해가지고 친절해서 이게 먼저 인사를 해야 돼. 먼저. 그러나 삼촌도 탈 때 고생해서 영희는 딱. 자, 연습을 한번 해보자. 나 기사다. 언니랑 나랑 한번 해보자. 자, 먼저 고생했습니다야. 고생은 뭐 그냥 돈 받으라 하는 거죠. 저 뒤에 담둬. 기사님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. 나 오늘 아침에 각시장 싸움을 한 기분 좋다고 또 안 해. 자, 뒤에 가. 영업이 안 된다는 거야. 영업이 안 된다는 거야. 영업이 안 된다는 거야. 자, 너가 해먹어. 새로운 기사. 여기 착한 기사. 예. 자.
저 조천들에 갈까? 네가 저 그리 감수과. 예예 예. 조천들에 가나니 우리 어르신들 다 앉으려면 그때랑 출발 없구다. 예, 조심히 들어가십시오. 기사, 예. 야, 기사님, 이차 이 노선은 몇 분은 보신 왕수가 있잖아요. 예, 한 15분에 한 대씩 왕수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야, 기사님, 예. 잘 지내신다. 예, 예, 예. 조심히 가십시오. 예. 아, 이 친구 아진한 게 출발하는 거라. 예. 아니야, 이제. 아이고, 친절한 기사님. 아, 착하다. 야, 기사님한테 양 박수 한번 쳐주게. 아, 여기 착하다. 아이고, 친절한 기사님이요. 버스 기사님이 딱 좋혀. 야, 야, 너. 일종 대형이었어. 야, 이 친구 착한 나이 나가. 응. 너희 사인으로 나 파스를 너한테 이전해주마. 아까 그 망한 맛이. 아이 주착하네. 그거 다 죽어보면 너한테 가자. 삼촌 바신 오늘 내로 이전 안 하면 못 과장 간다. 야 경호고 참 옛날에 우리가 이 버스 하면 참 추억이지 않냐. 마스다게. 옛날에 저 동해선 서해선도 이선하고 옛날에 차장도 이선하고 차장 세왕 그 종이가 오라이. 오라이도 하고 그저 그저 중간중간에 가면 그저 형 시간 찍는 것이니게 그거 착 찍엉. 차는 가는데 쫓아올라온 걸 착 타민 우리 친구 중엔 장래 희망이 차장이란 나이도 있어. 아 근데 그땐 그게 멋져 보여서 멋져나 그게 걘 버스가 옛날에 참 그런 추억도 있어나고 한 옛날에 버스 타면 담배도 편하시게 뒤에 하자게 담배 이제는 못 피지만은 야 그 담배 피망 앞에서 기사가 또 노래 틀어주면 그거 뒤에 하자. 맞아 옛날에 아 그러면 아 그때 이미지가 나오나 뭐 이거 아니야. 야 한번 해보라. 자. 담아 피고 지는 오늘도 웃으면서 버스를 탑시다. 우리 기사님들 웃으면서 출발하자.